4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오모 씨는 지난 3월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방에 있는 귀금속은 물론이고 침대 밑에 숨겨둔 현금까지 모조리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넣어갖고 조금씩 빼다가 자행할 때 쓰고는 여기다가 20만 원을 나한테 쓰려고 갖고 가려고 보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오 씨처럼 영농철을 맞아 무안일대에서 절도를 당한 사례만 30건. 범인을 잡고 보니 동일범의 소행이었습니다. 농촌 주택의 대부분이 이처럼 출입문이 허술하고 주변에 CCTV도 없기 때문에 범행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범인 검거의 결정적 단서이자 예방수단으로 활용되는 CCTV가 농촌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전남 지역에는 14,000여 대의 각종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방범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대부분 노후화되거나 낮은 화소로 판독이 어려워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특히 농촌마을 방범용 CCTV는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부담을 하다 보니 설치율이 지지부진합니다. CCTV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이런 시골집 문단속이 없는 이런 시골집에 주위에 CCTV를 좀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남에서 발생하는 빈집 절도는 해마다 900여 건.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